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 사회를 맞이해서 피터 린치가 되어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피터 린치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용 방식이 조금 독특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활 속의 발견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피터 린치의 경우에는 매들렌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만든 장본인이고요. 출신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로 골프장 캐디 출신이었고, 그리고 딸과 아내와의 쇼핑 중에 종목을 발굴했던 사례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던킨 도너츠와 그리고 갭, 그 타코벨이라는 멕시코 요리까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종목을 발굴해낸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딸이 던킨 도너츠와 이갭 티셔츠를 입는 것을 보고, 아, 그만큼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발달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 마젤란 펀드를 만든 장본인이고요. 이런 사례가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들어왔던 것이 2016년도 10월 달인가 8월 달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이 전기차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보고 우리가 아, 이 전기차를 누가 타?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2017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3월 17일 날 테슬라 2호점이 청담 스토어가 생겼었고, 3월 15일 날 테슬라 1호점인 스타필드 하남에 테슬라 매장이 생겼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주죠. 2017년 5월 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여타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포스코 케미칼도 2017년도 7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 2017년도 4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똑같은 구간에 똑같이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테슬라에 대한 1호점과 2호점이 생겼고, 현대차에서 2016년도에 이 전기차 출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가 지금 당장은 몇대 없지만 이것이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지금보다 많아질 것인가 아니면 적어질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많아진다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더 보시면 다나와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다나와. 말 그대로 사명이 다나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나와. 그래서 다 나와인데요. 이다 나와가 왜뜰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다 나와는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저렴한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거예요. 이다 나와라는 사이트가 왜뜰수 있느냐? 결국에는 불황형 소비 패턴이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회복되는 양상이에요.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소비를 할때 다만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 다만 조금이라도 좀더 저렴한 가격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었을 경우에. 그런 온라인 결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당연히 가격 비교 사이트가 함께 뜰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장이라면 이 매장에 갔다가 저 매장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장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다나와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다나와에 대한 주가 추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다나와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017년, 2016년도 주가는 자, 얼마였습니까? 요 자리. 가격 따지면 다음에 7,000원대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기점으로 현재 32,850원 고가, 지금 26,950원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도 이것을 주가에 생각할 미처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자, 뭐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아, 지금이라도 카카오를 사야 될까?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자, 3월 달에 주가 13만원대까지 빠졌을 때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상당한 기회였었고 실제로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왜 이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뜰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카카오는 우리가 생활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가 최근 들어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접형 서비스, 교통, 은행, 금융, 증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뱅킹에 대한 수요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금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교통은 우리 필수적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서비스, 생활 밀접형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트래픽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도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매출로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가 자,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19년도, 지금 보면 2020년도 들어와서 2월 6일 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규 매수를 꼭 해야 된다.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하는 자리라고 했죠. 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결국에는 앞에 여기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를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서비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활 밀접형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 언택트 사회에서에 대한 이용 빈도가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 있는 언택트 사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 집에서 많은 시간을 이 넷플릭스와 함께 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카드 결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가도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바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부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락앤락이 처음 나왔을 때 밀폐용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락앤락 보겠습니다. 자, 지금에야 이 락앤락이라는 기업의 밀폐용기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 이 락앤락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 상품이었어요. 거의 거기에 대한 이 밀폐용기 시장을 락앤락이 최초로 만들어내서 독과점을 하던 시대는 주가가 보십시오.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빠져버리는 것은 바로 이 밀폐용기 시장 자체, 그리고 밀폐용기라는 것이 기술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적인 업체들이 진입하면 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밀폐용기는 한 집에 20개에서 25개 이상도 많이들 쓰죠. 왜냐, 음식을 담는 통들을 많이 쓰니까요.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부분들이라는 거죠. 바로 2010년도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런 부분 자체를 생활 속에서 발견을 미리 그리고 선점을 하고 선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 최근 들어가지고 라온시큐 같은 보안 관련주들도 결국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분의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되면서 그에 따라가지고 라온시큐어는 지금 삼성페이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여러분 삼성페이 쓰시잖아요. 그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런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라온시큐어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약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종목 발굴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활 속에서 피터 린치처럼 발견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제는 언택트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언택트 사회에서는 생활 속의 발견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유통에 대한 단순화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유통을 거치는 단계가 자 여기 생산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유통의 중간자가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게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컨텐츠다. 그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봅니까? 이 컨텐츠를 우리가 먼저 제작사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인계를 하고 이 방송국에서 송출을 통해 가지고 정규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그럼 그 정규방송 때 우리가 소비자가 보게 되죠. 그럼 내가 정규방송을 놓치게 된다면 이 방송 볼 수가 없어요. 또는 제작사가 제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 중간에 방송국이 이것을 송출하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자에 대한 역할이 컸던 것이 예전 시대였다면 지금 이런 중간자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개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그 콘텐츠에 대한 질이 높다면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간자들이 아,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에게도 같이 한번 콘텐츠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TV조선이란 어떻게 보면 종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편 채널이라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시청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TV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급력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수가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파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TV 방송은 짤막하게 듣지만 그 방송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파급력은 바로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유통에 대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빠르게 파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BEC의 1일 1깡 그 얘기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망한 노래였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고 그에 따른 재밌는 댓글이 이슈화가 되는 것은 결국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직거래가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만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파급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런 콘텐츠에 대한 직거래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콘텐츠에만 지나지 않거든요. 유통이 상당히 단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고 내가 지금 많이 쓰고 내가 느꼈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결국 유행을 빠르게 가져가고 그 유행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 실적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결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결제주가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주식시장에는 큰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조업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져도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2020년도는 바로 중소형주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아직까지 주식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 생활 속에 대히트되는 상품들을 보고 미리 그 종목군들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경제TV 원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일경제TV에서도 수익률 1등, 그리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수익률 1등, 서울경제에서도 1등을 다 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도 7주간 수익률 100%를 돌파를 했고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는 장소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